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요리 예능의 블루치 스타 셰프 이원주입니다. 이런 사진들이 추억이 돼.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셰프 이현일입니다. 네. 중요하게 여긴 또 하나의 독립운동.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상남자 이원일 셰프. 오! 와! 본인 스스로는 그 노래에 대한 그런 그 부심이 좀 있습니다. 가수 정도로 착각할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. 아... 그래서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가요? 그랬더니 결혼식 축가를 엄청 많이 불러봤대요. 본인이 축가를 얼마나 많이 불러보신 거예요? 저희 친구들 그 16명 그룹이 있거든요. 네네. 1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명 빼고 다 결혼했는데요. 네. 제 축가를 안 거쳐간 친구가 없습니다. 네. 본인들도 다 원해서. 반응도 좋았습니까? 하객들의 반응도? 우선 제가 나중에 자료 영상을 한번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영상도 있습니까? 그럼요. 네.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예, 그동안에 이제 셰프님들이 네. 가면을 쓰고 이 복면가왕 무대 도전을 또 많이들 하셨거든요. 최현석 셰프라든가 뭐 오세득 셰프. 본인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? 전 이제부터 정말 요리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. 예. 목소리가 좋은 게 좋은데. 혹시 저 복면가왕에 추천하고 싶은 셰프분 있습니까? 이분 정도면 나와서 2라운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. 요리사들끼리 이제 회식 많이 하거든요. 회식하면은 이연복 선생님께서 그렇게 노래를 즐기십니다. 네. 그래서 이연복 선생님을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? 네. 이연복 셰프님도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